아따 뭔 소리가 시끌사끌하게 와봤더만은 아주 재미지게 놀고들 계시네요. 아 근데 시방 한창 가시를 때 아니세요? 뭐다 안 바쁘신게라? 야 그래요 진짜. 요즘 뭐도 백제 뭐도 노인들이 뭐도 운동해요. 운동해? 예. 백제 노인들. 우리 백제요 백제. 건강 백제. 건강 백제. 자르지. 건강에 좋지. 나이가 77이 아 87인데 엄마 진짜 다 됩니다. 날마다 운동해라. 강께 100살 되더라 깐딱 없으시라고 요라고 못해서 운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신다 그 말이제라. 옛다 싱글벙글 재미지게 도시네요. 그러고 웃다 보면 100년도 후딱 가볼 것구만이라. 몸이 좋으시죠? 참 좋아. 네 오늘 재밌게 하고 내오세요. 이것도 나이 많아서 추억이라 오늘 추억. 네 소정은 추억 만들고 재밌게 하고 오세요. 추억이요. 누가 이런 나이 많은 사람이 이거 오라게. 일평생 살아오면서 참말로 바람잘날 없는 세월이었지만은 그도 살아본 게 좋은 추억으로 남더랍니다. 후진 일도 험한 일도 다 추억으로 삼으시는 우리 어르신들한테로 시방마실갑니다. 산기운도 좋고 가을볕도 좋고 동네가 들어앉은 자리도 좋고. 아이고 어머니 밭이 꽉 찼네요. 생강도 있고 우리금도 있고. 없는 것이 없구만. 아 돈이라는 게. 근데 고구마를 심었는데 이파리 잘 안 따요. 그런데 고구마가 하나도 알이 없어. 요 집이 보면 이제 요리 꼴소근데 갔다 요리 보면 뒤지기가 딱 뒤집이고 알이 베렸다 그래. 에이 뿐이나 따자 그러고 싶어. 따이 요리하고 보면 여기 눈에 돼지가 뒤지더거니 돼지가 와서 딱 뒤집이렸어 한 번. 요리 없어. 땅 뜯어지 주려고 심었구만. 다 갈라먹네요? 네, 한번 나눠 먹어야지. 아이고, 참말로 두더지 묵고 사는 것 가장 챙겨주시니, 여인. 그러나, 혼자 다 하시려면 양이 설찮은디. 영감님 어디 가셨대요? 예! 예! 기가 상당히 먹었네. 아, 우리 아버님이세요? 네. 젊어서는 새마을 회장 지도자 짊어지고 봉사일에 많이 한 사람이라 그래갖고 훈장 받고 김영삼 대통령 때. 아버님 뭐 만드세요? 가물 달라고 기계가 좀 말 안 들으시고 혼치고 있어요. 돌아가 불을 쏴서 매 뺑뺑 돌아가 불을 쏴서 녹어이. 집 앞 감나무에 감이 마치 맞게 익어서 저 뽕대기 그 맛이나 좀 보려고 했더니 해필사요 기계가 발성이라 손보고 계시다네요. 배고픈 세상을 살아오면서 시방 그 옛날에 나가 클 때는 저 감나무, 저 감 한 개를 제대로 못 먹어서 나무집 감 그 풋감 떨어질 때 그 나무 밑에 여럿이 친구들이 올라가 앉았다가 톡 떨어지면 먼저 가서 죽는 거야. 이 나무. 그래갖고 먼저 죽는 사람이 차지하고 그렇게 배고픈 세상에 살아서 새끼들한테 남한테 나무집에 가서 천덕분이 안 되겠는데 평생 나가 살던 젊은 그 어린 시절이 될 걸로 생각해갖고 했지만은 우리 한 명한다고. 어이구 매 성류도 잘 따지네요. 기술 좋으시네요. 거기서 시방 사는 집도 손수에 지시셨단디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아니겠지라잉. 이 집이 시방 금년 12월 달이 되면은 개발이 돼서 뜯겨 나갈 집입니다. 요 밑으로. 저 우리 총무 집도 그러고 나 집도 그러고 요 밑으로는 싹 이제 철거돼서 여기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갖고 여기 아파트가 이제 들어올지 이제 여기가. 한 50년 전에 혼인 엄선 처음으로 진 집이라 애지중지 지켜오셨단디요. 이제 다음 달이면 집도 흘리고 저 나무 들어고도 영이별이랍니다. 이렇게 열매를 열어서 맺어 딸 때 그 정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참 뭐 사람이 말로 표현하기가 못할 정도로 사랑스럽고 또 아껴지고 나무 한 나무에 대한 마음가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덩이 다 땄어. 그랑 응? 다 따. 이것이 우리가 요 집이 뜯기면은 이 성루가 이제 없어져 버려. 그렇지. 우리 살아서는 요거이 마지막 성루니까 맛을 보세요 우리 둘이. 요거 성루 요거 마지막 아닌가? 나무가 없어지면 서운치. 집도 뜯기고 다 없어져. 그러나 나는 저 아파트로 간다사도 안 가고 잡고 이 뒤에 우리 터에 지 갖고 살자 그래요. 뒤에 밭에 요거 안에 지 갖고. 그러지요. 살아온 세월 중에 50년 손때 묻은 집인데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쉬운 세월 추억들 다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입니다. 그러신 거야? 네. 고생했던 소리 나올 거야. 아마 집은 못 해도 새끼들이 고생했다고 얘기될 거야. 아, 부모, 자식들 알아. 부모들 고생하고 다 안 줄여. 뭐 집이라는 것은 모르지만은 이 터에 죽고가 태어나서 갔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 집 짓고 이 터에 살았다. 고생하면서 살았다.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수시겠지만은 새 집이다도 언능 정 붙이셔갖고 행복하게 살으시길 바랍니다잉. 안녕하세요. 어머 이거 어디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오냐고. 내가 이거 막았는데 그리 와기 갖고. 에 고랑이 부름탄데 여러 사람이 고생하네. 그래도 망을 쳐놔서 그런가 고랑이 파묵은 뒤도 안 비고 곡석들이 여간 잘 되었네요. 에헤 와 싱싱하니 무쳐놓고 그냥 만났겠다. 김모정에 가서 김치 담아야 되겠다. 경모정에는 김치 싹 담아 먹거든요. 젓갈까지 담아 먹어요. 이것도 우리 마을 분들도 맛봐요? 그럼요. 과거 담으면 맛보지 않아. 담아 먹어야지 그런 것까지 돈 주고 사 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 할매가 경로당 총무여갖고 경로당서 묵을 창거리는 다 당신 밭에서 준비하신단디요. 근데 너나 묵기 좋아하는 것도 집안 내력이라네요. 클 때는 맨날 그죠. 엄마 왜 우리 집에는 남들이 와서 맨날 때로 밥을 먹어. 어렸을 때 내가 그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맨날 뭐 너무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밥을 먹지. 그랬더만 지나고 와본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인심 좋게 남을 베풀고 없는 사람 너무 없는 사람 가엾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그런 게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인가 봐요. 그래갖고 내가 주고 싶은데 더 주고 그러니까 긴장을 떼와요. 다 하고 싶고 다 그저 내 것만 챙기자네. 너무 입가장 챙기려면은 몸꽁이 많이 타는 거이라 경로당 살림을 하다 보면 몸도 바쁘고 마음도 무장 바빠지신다네요. 경모정에 가서 김치도 담고 또 김치는 바로 담아 못 먹잖아요. 미리 미리 담아놨다 먹으니까 거기도 또 우리 집도 살림도 살아야지만 경모정 살림도 살아야 되잖아. 거기도 밑반찬 뭐 다 해놔야 먹지. 아이고 그럼 어머님 살림이 네. 두 개예요? 살림이 우리 집 살림 살아야지 경모정 살림 살아야지.
오늘은 경로당 식구들끼리 점심 드시는 날이랍니다. 요 집 저 집 손맛 보태서 준비도 한꺼번에 하신단디요. 게다 총무님 손이 제일 빠르시니요. 얼른 잡지. 뭐 잔치하세요? 아니요. 아이가 애기 남았어. 그냥 나이 잡은 양반들은 어디 가서 회식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좀 색다른 걸 한번 쓸게 해서 드려. 카레도 하고 잡채도 하고. 어르신들은 혼자 자시려면은 입맛도 밥맛도 없던 게 요라고 뭐다 한꺼번에 드시는 날이 잔칫날맹이라 준비하시는 양반이 겁나 고맙고 그러신답니다. 가족끼리 손 진짜 잘해. 다 같이 잘해. 진짜 잘해줘. 조모가 진짜 잘해주네. 저 사진 가봐야 할 말인데 우리 저 다 초반 사람들 사진 찍어놨어. 아 저분들 다 보셨어요? 응. 이거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역을 유리했지. 한 번에 전부 그런 게 젊은 사람들이 오늘마다 갖고 다 자르는 거야. 위에서 자르니까. 오늘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도 앉아. 거기 모서리 앉지 말고 거기 앉아. 거치지고 먹게 이놈 봤어. 네, 그만. 젊은 사람들이 고생했어. 이라고 내남 없이 노나묻기도 하고 노상 일도 한꺼번에 하고 이런 유재간의 끈끈한 정은 촌에서나 볼 수 있는 거여요. 나이 잡수신 양반들 큰 덕이지. 우리는 따라만 했고 큰 덕이지. 그리고 우리가 자르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그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모든 거에 우리가 할머니들이 뭐 한 번 나면 한 번 가시는 거는 당연지사인데 언제 가실지는 모르나 좀 잘해주려고 해도 그게 안 돼.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잘해주고 그러려고 해도 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마음도 이제. 어쨌든 간에 잘해드리려는 그 마음이 따뜻한 게 요 경무령 식구들은 올 시한에도 따뜻하시겠네요. 우리 영원한 아씨는 깨농사를 지시는데요. 요 깨란 거이 손이 많이 가는 거인데 마나님이 해필 운동을 가세분 통해 요라고 혼자 오고 계신답니다. 아니 이제 그거 정도지 뭐. 지금 뭐 큰 일은 없으니까. 바쁜 일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님한테 일 다 하고 가시에 그 말 안 했어요. 어우 자기 몸 생각하는 걸 내가 하지 마라 하자 그래. 다 하는데. 어머님도 운동하시랴, 일하시랴, 부지런하셨네. 아, 보통 부지런 거야, 뭐. 헤헤이, 자상하시네요, 이. 이라고 알뜰살뜰 도와주는 양반이 흔치 않은디. 운동 가신 마나님이 헐썩 수월하시겠네요. 아이고, 나가 두드릴 거 있지, 뭐들어 두드려. 어? 고생했어, 두드리느라고. 많이 했구나. 나 생각도 안 했는데, 나가 오늘 와서 두드리고 또, 이제 내일 좀 두드리고 굴라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 이렇게 같이 사시니까 일도 도와주시네. 아이, 그러지. 없는 거에다 대것도. 너무 늦게 생각을 한가 몰라도 나는 행복하다고 사야지. 점심 식사 했어. 아이고, 내가 나갔다 하면 그 해놓은 밥도 안 챙겨갖고 먹어. 오늘 나 세탁을 하고 지금 안 먹었어. 맛있지. 두 분이 50년 가차이 사심서도 크게 입다툼 한번 안 하셨답니다. 밉네 곱네 해도 역시 영감님 챙기는 사람은 마나님 뿐이시다네요. 천천히 드시오. 항상 우리 아버님 먼저예요. 어, 그래 그러지. 항상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뭘 사도
요 나 중마동 시장에도 자주 가도 안 잡싸서 그렇지. 당신 그냥 한 2, 3만 원어치씩 사갖고 당신이 잡술 것을. 그래, 나만큼 은 사람은 없어, 진짜로. 나만큼 은 사람이 또 있겠어? 있지만. 그렇지, 아마, 여기야, 그렇지. 잘 갔다고 다 그래. 잘 갔는가, 못 가는가 살아봐야 할게. 다 살았는데, 이제 시방 얼마나 남았는데. 조금 남았구만. 아이, 그, 다 어디 나가면, 아이, 복이 오감해서 근다고, 나를 만나서 편히 산디. 이제 그 성기를 나한테 부리고 군다고 같이 운동도 나중에는 이제 같이 읍시다. 그러니까 운동하자 그래 나가 만날 운동 좀 하라고 배가 나서 운동해야 된다고. 운동 말만 숨쉬기 운동 말만. 이 먼지가 막 둘러섰어요. 아무이라 서로 이어는 그 마음 그 덕으로 오래 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했구만. 좋은 일이고 굳은 일이고 한끈에 나눌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다 되었다 하십니다. 그거의 동무고 그 동무가 있어서 이때 가장 견딜 수 있었다는 우리 어르신들. 그 우직은 세월이 우리네 인생에 좋은 뻔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납니다.